안녕하세요, 아리아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들보다 다리 붓기가 심한 편인 제가 붓기를 빼기 위해 노력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특히 마사지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준비했으니까 마사지기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저의 상체에 비해 튼튼한 하체는 어릴 적 콤플렉스였는데요. 이게 살도 있지만 부종이 특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부은 이유는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해서도 있고 오랜 강사 생활로 인해 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밤 다리를 벽에 붙이고 누워있기도 하고 마사지기로 다리를 문지르기도 하고 요가링도 껴보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족욕이나 반신욕도 해보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귀찮았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붓기를 빼보려고 생각한 게 바로 마사지기였어요. 마사지건을 구매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부위를 마사지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직접 마사지기를 손으로 들고 해야 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힘이 들고 불편하더라고요. 안마의자는 부피도 너무 클 뿐더러 가격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게 이 종아리 마사지기예요. 리퀵 라인핏 종아리 마사지기인데요. 왼쪽 오른쪽 분리형이라 종아리 굵기에 맞춰서 착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무선이라 착용 후 이동이 가능해서 마사지를 받으며 집안일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제가 원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디자인 덕에 보관도 간편하고 휴대성이 좋아서 집에서는 물론 사무실이나 여행 갈 때도 챙겨갈 수 있답니다. 취향과 컨디션에 따라서 4가지 마사지 모드와 3가지 강도 조절 모드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데 손으로 세게 마사지를 하듯 압이 강해서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게다가 온열 모드와 진동 모드까지 있어서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니까 잠까지 솔솔 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자리만 차지하는 마사지기가 아닌데다가 무선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사용 방법도 간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서 부모님께 선물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 종아리가 잘 붙는데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붓기를 빼고 싶으신 분들께 이 종아리 마사지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만의 하체 붓기 빼기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